인생 완전 대박. 멋대로 살면 대박. 결국에는 인생 완전 될 대로 됐대. 함께하는 즐거움, 이야기가 있는 기부 문화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기부앤테이크 김원지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도 잠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설 명절을 앞두고 다녀오셨다고요? 그럼요, 그럼요. 아무래도 음력으로 설 명절부터 이제 한 해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들과 소소하게 설 명절 분위기를 또 내실 텐데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참기름, 들기름 혹은 깨소금이 아닐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울산에서 특별한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소상공인 분들 가운데서도 뭐 옛날 방식으로 짜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 가운데 동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계신 분들을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네. 먼저 허재원 씨 시설장님의 이야기 먼저 만나보시죠.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이 직업 훈련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보호작업장이 울산에는 14군데가 있는데 품목이나 선정하는 것은 각 보호작업장들이 선정을 합니다. 마대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요. 공공용 납품용 마대하고 쌀 포대, 식용유지류인 참기름, 들기름, 볶음깨를 장애인들이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생산을 해갖고 판매한 수익금을 자기 월급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종사하시는 분은 저 포함해서 네 분이 계시고요. 장애인 근로자들은 18분이 계십니다. 네. 동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처음 어떻게 이 공간이 생기게 된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한참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처음에는 장애인분들이 일반 기업에 취업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지하에서 작업장을 만들어서 미싱 작업을 하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수익금이 생기면 서로 나뉘어 가지게 되었대요. 근데 그게 얼마나 환경이 어려워요.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지체장애인 협회도 생기고 그리고 동구 지회가 생기면서 2002년부터 이렇게 동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지금의 공간이 마련이 되고 장애인분들이 근로를 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곳에서 생산된 그런 선물을 여러분께 그렇죠. 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기부 물품을 말씀드리면 참기름 340ml, 들기름 340ml 이렇게 세트로 해서요. 모두 두 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상품 사진 그리고 일하시는 공간의 모습들 계속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러 와주셔도 괜찮겠고요. 지금부터 샵 2848 유튜브 검색창에 참기름 들기름 올 설 앞두고 필요하다. 그리고 또 설 명절 선물 세트들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오, 저게 괜찮은데? 취지가 좋은데?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창에 저요! 라고 말머리를 붙여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소비를 할 때 의미 있고 착한 소비를 해주시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소개를 해드리는데 동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아무래도 전통 압작 방식으로 뭐 참기름, 들기름을 이렇게 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마대 제조 판매 사업, 재활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코로나19가 비껴가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업이니까 운영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품목이 생기기도 하고 또 기존의 품목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한번 만나보시죠. 저희 작년까지는 자동차 시트 봉제 인가공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시트 봉제는 단가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반도체 수급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장사 시트 봉제는 종료를 하게 됐고요. 시트 봉제 하시는 분 6명이 있었는데 그게 단가도 안 맞고 생산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은 마대 사업하고 식용유지료 제조 판매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기본 물품으로는 참기름, 들기름 각각 한 병씩 한 세트 두 분께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참기름, 들기름을 생산한 동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는 참기름, 들기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하고 계신 거죠. 그럼요. 마대 제조 사업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뭐 다양하게 교육 프로그램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는 이렇게 마대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새롭게 사업을 운영해야 되니까 마대 제조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작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마대를 정리하시는 분도 있고 뭐 숫자로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미싱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 나뉘어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500장에서 하루에 많이 작업이 되면 1,500장까지도 생산이 된다고 해요. 네, 다른 작업 얘기도 해주셨는데 참기름 얘기도 좀 해보죠. 그쵸. 이것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업무를 배우시려면 특별한 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시간이 생각보다 또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또 기계들이 요즘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전통 압착 방식으로 쫙 짜지는 거를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말씀으로 듣는 것보다는 또 컷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인터뷰로 담아봤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지 그 이야기도 한번 만나보시죠. 처음에 이제 오시게 되면은 이제 마대든지 식용 유지료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보조부터 또 마대 정리해서 기어서 쌓는 것부터 해서 해보고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편안하게 느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지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할 때는 섣부르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서너 달 정도 지나면은 좀 이분은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분은 아, 이거는 안 되고 판단을 해서 이제 보조만 하실 건지 미싱도 근하기도 하거든요. 한번 해보시라고 본인이 그럼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네, 저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산에만 참여하시기보다는 보다 다양한 경험들을 함께 같이 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그럼요. 아무래도 교육을 하면서 또 수익금을 발생을 시키고 거기서 또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적응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오늘 기부 물품은 참기름 한 병과 그리고 들기름 한 병 이렇게 두 병 세트로 두 분께 기부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참기름이 국내산이 아니고 중국산이에요. 네. 저희 앞서서 원산지 표시 분명하게 해주라고 말씀을 그럼요, 그럼요. 드렸죠. 이게 왜 중국산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 사전 취재를 했었을 때 왜 중국산이에요 하고 여쭤봤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여쭤봤더니 전통 방식으로 참기름 들기름을 짜고는 있지만 공급 과 수요가 맞지 않는다고 해요. 아무래도 재료가 좀 비싸면은 결과물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년에 국내산 참기름을 찾는 분들이 몇 분이 안 계신데 이거를 생산하기에는 아무래도 또 사업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일단 국내산 참기가 비싼 거죠. 그렇죠. 한 병에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비싸면은 선뜻 손이 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재료에 중국산을 이렇게 압착 방식으로 쫙 눌러서 고소하게 참기름을 짜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또 공급과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200병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요. 네, 저희 소상공인들께서 같이 들어주시는 우리 청취자가 있으시잖아요. 지금 조언들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더 비싸요. 그리고 참기름은 중국산도 좋아요 하고 우리 진아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중국산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정말 신선하게 또 안전하게 깨끗하게 믿을 수 있게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기부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동구장애인 보호작업장의 허재원 시설장님께서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장애인들이 좀 청결하지 않다는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어서 시설을 다 오픈시켰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짜는 걸 볼 수 있고요. 맛도 고소합니다. 가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그 수익금은 전액 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명절을 앞두고 구매를 해주신다 그러면 보람된 일이지 않겠습니까? 많이 구매해 주세요. 네. 작업장도 완전하게 오픈을 해놓으셨다고 해요.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에서 그 작업장의 모습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청결하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설 명절 맞춰서 준비한 기부 물품이잖아요.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주시죠. 좋습니다. 동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생산을 한 기부 물품입니다. 중국산 참기름 340ml 그리고 국내산 들기름 340ml 이렇게 세트로 해서 두 분께 기부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각각 한 병씩 두 병이 한 세트고요. 오늘은 두 분께 기부 물품을 제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도 한번 착한 소비 동참해보고 싶다. 아, 우리 집 마침 참기름 들기름 똑 떨어졌는데 이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샵 2848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저요라는 말머리 달아주시고요. 저희 신청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잠자기 멀었네 생각만 해도 떨림 속에서 날 간지럽게 해 에이, 넌 이미 내 안에 스며들어왔고 난 밖에서 너의 마음 기다리고 있어 추운 겨울이 든든 너의 봄 향기에 취해서 매일 가는 또 두근두근 평생을 기다려왔던 사랑 모든 걸 주고 마음아 열려라 우리 둘이 쉴 수 있게 1분이 아쉬워 1초가 아쉬워 우리가 함께 네, 저희가 참기름, 들기름 기부 물품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선곡도 마마무의 마음아 열려라, 참깨, 들깨 뭐 이런 느낌으로 선곡을 해봤어요. 지금 많이 신청해 주셨고요. 명절 선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연락처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저희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더보기란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동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 여기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요 신청해주신 우리 청취자 가운데 한 분을 연결 먼저 해볼게요. 좋습니다. 6208번 쓰시는 분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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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냥 좀 좋은 거 좀 이래 쓰고 싶어 갖고 그 지금 라디오 지금 요 시간대는 처음 들어갖고 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지금 어디 계세요? 운전 중이에요. 운전 중이시고 나중에 네네. 저희가 즉시 배송을 가거든요. 방송 직후에. 네네. 어디서 받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집에서요. 집이 어느 동네신가요? 중구요. 중구. 아~ 오, 가깝네요. 감사합니다. 어, 네. 어떻게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아, 저는 아무 뜻 없이 그냥 라디오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걸 저를 기부로 이제 한 줄 알았는데 그 기부가 아니고 일단은 뭐 작은 또 돈을 또 지불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도 뭐 큰 상관은 없어요. 또 뭐 좀 싱싱하고 좀 좋은 참기름도 먹고 싶어 갖고. 네. 네. 아유, 상관없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가 좋은 네. 곳에 또 쓰거든요. 아, 네네. 네, 정말 고소합니다. 저희가 미리 구매해서 사용도 해 봤었는데요. 참기름, 아. 들기름 방송 직후에 바로 배송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저 한 30분 뒤에 집에 가는데요. 예, 그때 저희가 시간도 다 맞추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원재 리포터께서 지금 조그만한 참기름 병을 계속해서 흔들고 계세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또 캠핑 용도로 나온 거라면서요. 그럼요. 계속해서 아이디어 너무 괜찮다. 어떤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할까를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국내산 참기름도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진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받아올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설 명절이잖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얘기를 많이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거기 어딥니까? 연락처. 어머나. 그러니까 설 선물 아직도 준비 못했다. 뭘 할지 좀 망설이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난 제대로 짠 참기름 들기름 이렇게 구매를 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소한 선물을 하시게 되면 고소함을 또 선물 받잖아요. 네. 그러면 고소한 또 풍성하게 하루를 맞이하실 수 있으니까 정리가 안 되네요.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고소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원지 리포터 오늘도 행복한 소식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